안녕하십니까. 영상님 감독은, 오늘은, 부산에서 조금 그, 재래시장 큰 재래시장, 국제시장 이제 왔습니다. 국제시장 와가지고 이제, 한번 둘러보면서, 그, 고프로, 히로나인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,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, 제가 한 6개월 전에 일 왔는데, 보통 문 나가 있었지만,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, 완화돼가지고, 시장에 전부 다 조금, 가게를 문을 전부 오픈해가지고,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보이네요. 부산에서 국제시장 하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. 영화도 한번 나왔죠. 국제시장. 여기 국제시장에 오면 없는 게 없습니다. 물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고 그렇습니다. 이번엔 또 그 뭐 어부 우리 그릇 종류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이 중에는 상 종류 그래서 이거는 이불점이에요. 이건 주로 이제 칼 종류, 과도 이런 거. 국제시장에 이렇게 오면은 뭐랄까 그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토속적인 이름 그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. 이게 이것도 보니까 어느 나라 외국인 같은데. 다음 블로그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약 도장이 정도 지금 많이 있고, 그렇네요. 여기가 보면은, 여기가 그 꽃분이 가게가 있었을 텐데 좀 찾지는 못하겠네.
여기 이제 지금 왔는데 여기 제가 쭉 보니까 꽃분이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옵니다. 꽃분이 그 국제시장 영화 촬영지거든요. 여기에 꽃분이 있는 그 가게입니다. 지금 이게 촬영도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짜고 지금 잠집으로 만들어놨네. 시장 오면 없는 게 없습니다. 만물 그 백화점이라 그니까 오늘 배운들이 많이 보이네. 아빠 우표 방송 쪽쪽에네 미술 그냥 없이 한번